오늘의 강의 주제는 바로 윤석열 대통령 신용산시대 개막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용산이 어떻게 서울을 대표하는 랜드마크로 개발이 될지 알아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도자료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윤석열 당선인 대통령이 되실 거죠. 용산, 서울을 대표하는 도시가 될 것이고 용산 르네상스가 열린다고 직접 기자회견에서 발표를 했습니다. 용산이 앞으로 서울을 대표하는 역사, 문화, 도시로서 거듭날 것이라고 얘기를 했고요. 수년간 방치된 용산 정비창 부지, 즉 국정원 단지죠. 미군기지 이전 개발에 속도가 붙을 것이다 라는 내용을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용산 국제업무 단지에 글로벌 기업을 유치해서 세계적인 업무 단지를 조성하고 교통의 허브로서 지하 환승센터를 만들어서 서울을 대표하는 랜드마크로 개발하겠다는 다섯 가지 목표 또한 제시를 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거기에 발맞춰서 서울시장인 오세훈 서울시장 또한 용산이 정치, 경제, 생태, 삼각축을 중심으로 해서 미래 생태 도시가 되기로 준비를 하고 있고요. 국제업무단지 조성을 하기 위한 계획적인 용산 정비창 마스터 플랜도 세부적인 내용이 거의 확정이 됐고 조율을 해서 조만간 발표하겠다라는 내용을 발표를 했습니다. 이렇게 윤석열 대통령뿐만 아니고 오세훈 시장 또한 용산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만큼 용산의 입지적인 가치 또 개발의 가치가 크다라고 보여질 수 있겠죠. 그러면 오세훈 시장이 신용산 시대가 열렸다. 절호의 기회가 왔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투자자들에게 있어서도 앞으로 어마어마한 기회가 열릴 것이다. 어디에? 바로 용산에서 열릴 것이다라고 보시면 좋겠고요. 용산이 대통령 집무실 이전을 통해서 새로운 기회를 맞이하고 있다. 또한 새로운 신용산 시대가 개막됐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즉 용산 개발을 위한 속도를 내고 있고요. 정비창 마스터 플랜, 용산 공원, 미군기지 반환 작업을 통한 다양한 개발 사업들이 준비가 잘 되고 있고요. 이전까지는 이런 계획들만 했었는데 올해부터는 이런 개발 계획들이 확정 발표를 해서 본격적인 개발한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보도자료 내용들을 살펴봤고요.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 신용산시대 개막한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한 세 가지 포인트로 앞으로 이 용산시대가 어떻게 열리고 어떻게 우리가 투자의 방향을 잡아볼지 알아볼 텐데요. 첫 번째 윤석열 정부 거기다가 오세훈 시장이 바로 신용산시대가 왔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두 번째, 그럼 왜 용산시대가 왔다라고 발표를 하고 이렇게 강조를 할까요? 몇 번이나 수많은 언론 기사 인터뷰를 통해서도 앞으로 용산 개발되고 용산을 중심으로 앞으로 새로운 시대가 열릴 것이다. 집무실까지 옮겨지고요. 그만큼 용산을 강조하는 이유가 있겠죠? 그 이유에 대해서 알아볼 수 있겠고요. 세 번째, 마지막으로 그럼 앞으로 개발 추진과 투자 방향은 어떻게 잡아야 될지. 투자란 것은 다들 아시는 것처럼 현재를 보시고 투자하시는 게 아니죠. 바로 미래 가치를 보시고 투자를 하는 게 가장 큰 수익률을 얻을 수 있는 겁니다. 즉 앞으로의 그런 미래 가치 어떻게 진행이 되고 그런 투자 포인트를 잘 알고 투자를 하셔야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로 윤석열 정부와 오세훈 시장이 신용산 시대를 발표를 했습니다. 과연 어떤 포인트로 짚어봐야 될지. 첫 번째, 일단 가장 중요한 이슈죠. 윤석열 대통령의 집무실, 즉 청와대 역할이 바로 용산으로 오게 됩니다. 즉 청와대가 바로 오죠. 어디 위치가 어디냐? 바로 삼각지 역세권. 국방부 신청사에 새로운 집무실이 열리면서 서울을 대표하는 용산의 자리를 잡을 예정입니다. 두 번째, 오세훈 시장이 최대 역점 개발 지역은 어디일까요? 바로 용산이죠. 강남이 아니고 평택이 아니고요. 바로 용산입니다. 그만큼
용산의 가치에 대해서 높게 평가를 하고 앞으로 개발에 드라이브를 걸겠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즉 정부, 서울시가 미는 지역이 어디죠? 바로 용산이다. 그만큼 용산의 가치는 점점 더 커질 수밖에 없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만큼 투자자 입장에서는 투자 1순위 지역을 어디로 정해야 되느냐? 바로 용산이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세 번째, 마지막으로 앞으로 투자는 현재를 볼까요? 미래를 볼까요? 즉, 미래를 보시고 하는 게 투자인데요. 앞으로 미래, 서울 개발의 중심축 어디다? 바로 용산이죠. 용산의 투자 가치와 개발 방향에 대해서 알아보시고 투자의 그런 방향을 잡으시라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두 번째로 왜 용산 시대가 왔다라고 대통령도 말씀을 하시고요. 서울시장도 이렇게 강조를 할까요? 그 이유를 알아볼 텐데요. 첫 번째로 서울 최고의 입지는 어디일까요? 바로 용산입니다. 볼까요? 왜 용산이 최고 입지를 가지고 있을까요? 부동산 투자할 때 가장 중요한 요소가 뭐죠? 바로 직장입니다. 즉 업무단지, 먹고 살아야 되죠.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은, 서울에서 가장 많은 일자리가 있는 강남권, 그리고 도심권, 그리고 금융을 대표하는 여의도가 있습니다. 이 3대 업무축이 있는데요. 이 3대 업무축을 삼각형으로 연결하면 정중앙에 어디가 있다? 바로 용산이 있습니다. 뭐 차량으로 1, 20분이면 도심권, 여의도, 강남까지 갈 수 있겠죠. 그래서 가장 많은 일자리가 자리하고 있는 도심, 강남, 여의도의 중심축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용산이 최고 입지를 갖추고 있고요. 두 번, 용산의 중심은 어디일까요? 바로 용산 공원입니다. 민족공원이죠. 용산구의 중심에 초록색으로 민족공원 집무실 이전과 발 맞춰서 속도를 낼 예정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세 번째, 마지막으로 용산 개발 최고의 지역 어디냐? 바로 초록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용산 역세권과 용산 국제업무단지, 정비창부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즉, 이런 업무단지의 중심축, 또 용산의 중심인 민족공원과 앞으로 국제업무, 서울을 대표 랜드마크로 개발될 수 있는 정비창 부지를 주목하셔라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향후 개발 추진과 투자 방향을 잡아야겠죠. 첫 번째, 용산 3대 개발축, 바로 용산 민족공원과 국제업무단지, 또 서울역 북부 역세권 개발 사업입니다. 올해 다 착공에 들어갈 예정이고요. 두 번째, 수익형이냐 주거용이냐 재건축이나 재개발이나 종목을 투자를 하셔야겠죠. 수익형 부동산, 위드 코로나 시대에 발만 살아나고 있는 이태원 상권과 한남 역세권 상권, 향후 한남 뉴타운 개발 시에 가장 큰 수혜를 얻는 수익형 부동산 투자 지역이고요. 바로 용리단길이라고 할 수 있는 한강로 1, 2가 라인, 또 국제업무단지 배후 수요를 흡수할 수 있는 신계동 원효로 라인, 또 경부선 라인을 중심으로 한 숙대 남영 역세권, 서울 역세권역의 서계청 파동 라인도 수익형 부동산이 앞으로 어마어마하게 발전될 수 있는 지역이고요. 주거용 부동산은 기존에 있는 아파트 단지를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재건축, 리모델링 사업이 활발하게 추진되고 있는 동부이촌동, 재개발, 한남 뉴타운, 또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핵심 투자 방법과 유망 지역은 어디일까요? 기존에 확정된 지역들도 굉장히 좋은 입지와 투자 가치를 갖추고 있지만 앞으로 재개발이 될 수 있는 청파 원효로 라인, 또 후암동, 이태원동 라인도 앞으로 재개발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큰 이슈가 될 수 있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해서 세 가지 포인트로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네, 그렇다면 뭐 향후 투자 방향, 투자 전략은 어떻게 가져가야 될지도 좀 정리해 주시죠. 네, 투자 포인트는 세 가지로 딱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윤석열 정부 가장 유망한 투자 지역 어디다? 바로 서울의 중심, 용산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두 번째, 투자의 삼박자를 갖출 지역, 바로 비교적 소액 투자, 큰 폭의 시세 차익과
나중에 아파트로 개발이 되면 최고가 아파트를 받을 수 있는 입주권. 이 세 가지를 모두 얻을 수 있는 핵심 투자 종목과 지역 어디일까요? 제가 말씀드렸죠? 바로 재개발을 할 수 있는 지역 중에서 국제업무단지, 용산 민족공원 주변 지역에서 재개발을 추진하는 지역, 앞으로 재개발이 될 수 있는 지역이 가장 큰 수익을 줄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세 번째, 용산 투자 쉽지 않습니다. 지금 기대감으로 해서 시세도 많이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각 지역마다 개발의 방식들이 굉장히 다양합니다. 재건축, 리모델링, 재개발, 뭐 역세권 개발, 다양한 개발 사업들이 되고 있기 때문에 가장 쉽고 큰 수익을 얻을 수 있는 투자 방법, 바로 재개발에 앞으로 될 수 있는 지역을 선점해서 투자하시는 가장 좋은 투자 방법이 될 수 있고요. 그런 방법들은 저와 함께 말씀을 나누시면서 특강을 통해서 여러 다양한 지역들, 종목들을 비교 분석하시고 투자하셨을 때는 앞으로 윤석열 정부 출범과 발 맞춰서 가장 큰 수익을 줄 수 있는 용산에 그런 성공적인 투자를 할 수 있는 투자자가 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